뿅. 아, 얘가 밀타시아를 저희가 아, 이거를 또 많은 분들이 주문해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이거 요거를 이제 예? 예쁘게 다듬으세요. 2년 전에 부산에서 김해에서 가져온 건데 자, 자르고 얘는 이제 핀 지가 오래됐고 해서 이거를 아깝다. 꽃 엄청 오래 가는데, 이 짐이. 얘는 큰 화분에다가 요거는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알비로들 있죠. 털으세요. 여기 털을 거. 털을 거. 아니, 왜 거기다가 해? 그게 털을 통이었는데, 거기다 털은 올려놓고. 통이 왜? 그 통이 이거야. 그거네. 털은 통이 여기 있었는데 그거 버린 거야? 그거 밑에, 그걸 버리고서 아, 갖다, 응. 여기다가 버려? 밑에? 그래, 밑에 응. 그러셔도 돼요. 또 밑에 불편하니까, 부분은 털어야 그럼 돼. 털어내겠습니다. 내가 골로 가야겠다. 잘안 보인다. 응? 됐어. 이렇게 조금만 더 털어. 다크가 오래됐으니까 지금 얘는 뿌리 상태가 이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. 거기다 요거를 심을게? 여기다가 고기에 딱 맞을 것 이게 같은데. 10, 18cm 화분인데 여기다가 한번 조금 깊숙하게 해서 자, 굵은 밖으로 이게 중립이죠. 큰 거는 중립이 좋아. 가정에서는 물 관리가 좀 어려우니까 가는 거랑 섞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. 이거는 이제 화분이 15cm가 넘으면 중간 거 써도 되는데 이제 요건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가는 거하고 좀 섞어 놓은 건데 위에 부분은 좀 가는 거 쓰셔도 괜찮아요. 자,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좀 그래 이쁘게 다듬어 봐. 아이 가이. 다듬으셔도 되고. 내가 큰 가위 가다라는데 근처에. 아무튼 자 이렇게 짠냐? 하면은 이제 얘는 대품으로 가고 대품으로 하나 가고 얘는 지금 우리 마님이 뿌리가 좀덜 좋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터세요, 얘는. 얘는 확실히 뿌리가 돌림이 덜 좋습니다. 자 여기다 털자 그냥 털기.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 개 나눠? 그대로 그냥 결대로 자르면 됩니다. 하나, 그죠? 두 개, 세 개. 얘는 좀 크네. 달보가 네 개, 네 개. 결대로 여섯 개. 다섯 개. 여섯 예? 개. 얘도 두 개로 자를 수 있는데 두 개로 자르자. 일곱 개. 그렇게 이런 많이? 것들은 이제 이렇게 잘라서 하루 정도 있다가 뭐 이렇게 달근제도 좀 담그고 해서 이제 분갈이를 하시면 돼요. 여기도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저거 해서 분주를 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색깔은 안 돼요. 이렇게 이제 얘 블루진이니 뭐 크리스마스니 얘는 레드하트니 이렇게 이름표들을 나름 이제 하려고 그거 하는데 가끔씩 없어져 버려. 많이 없어져요. 많이 없어져요. 그리고 오늘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. 여기다가 얘 고추 섞고 얘 크리스톡사. 크리스톡삼인데 아 얘가 그 이렇게 약간 모양이 예쁘네. 누워져서 이렇게 옆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요거를 고하니까 띄어서 심어도 되지만 그것도 되지만 멋스러워서. 요 상태로 해서 하면은 꽃대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아마 세 군데서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그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분수죠. 약간 가분수죠. 이게 무게중심이. 그래서 요거는 좀 깊은데. 흔들리지 않게 수태로. 조금만 해. 수태로. 아, 수태로 하기에는 이게 좀, 또 가습할 수 있어서. 밑에는 좀 넣자. 너무 아니다. 아, 그럼 흔들리는 거 마찬가지지. 매한가지지. 그래서 밑에는 붉은, 저기, 다 그거 넣고. 다 중자름만 해, 그건. 수태 너무 많아, 뭐. 아니야. 그래? 수태로만 해서, 수태로 심게. 수태로만 해서,
그러면 돼. 흔들리지 않게끔. 근데 왜 맨손으로 할까요? 나는 장갑을 끼면 답답해? 남의 그 손 같아서. 아, 그게 답답하단 말이지. 그러네요. 자, 요거 요런 거는 자, 여기다가 지주. 지주를 하나 세워서. 끈이 있나? 여기 있어요. 그 지주끈이나 저거 아니 지주가냐? 빵끈. 그 아니 빵끈이 아니라 빵끈 지주 때나 저기 저 그냥 저거로 아니, 해도 되지. 좀 짧은데? 이걸로 이것도 조금 잘라 꾸적했던 거라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또 작품이 완성이 됐어요. 그 다음에 이건 아 이게 트리플아 어느 걸 심을까? 이게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햇볕을 많이 준다고 이렇게 햇볕에 탄 거예요. 탄 것들은 좀 안 좋은 것들은 뭐 자르셔도 되고 그냥 안 잘라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무튼 분갈이 하니까 조금 만져가면서 엄청 자르고 싶지. 아무튼 얘인데 얘도 지금 뿌리가 괜찮을 것 같은데? 걔는 좋을 것 같은데? 아니야, 생각보다 덜 좋네. 그래? 많이 안 좋네. 많이 안 좋구나. 네, 그럼, 많이 안 좋구나. 그러면 여보 좀 많이 털어야 돼. 달팽이가 있을 염려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오래된 거에는 저희가 이제 달팽이를 반개를 하는데 그래도 계속 생겨. 아, 요 정도면 예? 요 정도면 아 얘를 분주를 해놔? 분주해야 될 것 같지. 예? 예. 아. 지금 여기 꽃대가 지금 계속해서 나와요. 꽃대가 지금 얘가 잘른다 또 나고 그거 보여줘. 그걸 잘랐어요. 보여줘. 여기 잘른데. 예, 잘랐는데 옆에서 지금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밑에를 저 아래를 잘라야 되고. 아 여기 반대편에 또 나오고 있어요. 여기도 여기 반대편에 반대편에 또 나오고 있고 여기 뒤에 또 안쪽에서 이제 새롭게 꽃대가 하나 또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또 나오는 거 희한해. 아무튼 희한한 게 아니라 이렇게 꽃눈들이 많은 우리가 거지. 모르는 이제 맹아의 그 꽃눈들이 이 막 두 개 심지어는 세 개도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여기 이제 18cm 화분에다 이렇게 한번 심어볼게요. 오 이제 이쁘다. 내년에는 이뻐 이뻐. 내년에는 여기에 오케이.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좀 물건이 필요한 물건은 갈 때마다 제가 차에 공간만 있으면 이제 가져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내년 같지 않아 가지고 이제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찌 됐든 물류비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.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내년에 꽃대가 이제 뭐 막 한 7, 8대씩 이렇게 또 나오겠죠. 하나만 더 심어볼까요? 아 오늘 요거는 나중에 심고 저쪽 거 심으면 되겠다. 요거도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제 얘네들이 발부가 작잖아요. 그죠? 근데 꽃대가 여기 나오고 있죠. 여기 나오죠. 그 다음에 요 안쪽에도 꽃대가 여기 또 나오고 있죠. 그 안쪽에 여기 꽃대 또 나오고 있죠. 그래서 그게 이렇게 공간이 짧아서 그런 거야.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작아도 꽃대가 잘 나옵니다.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갈이 하려고 그러면 내년을 생각하고 가감하게 잘라 자르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럴 필요가 없죠. 근데 저는 길러야 되니까 종자의 개념으로 내년에 또 이렇게 스페셜한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. 얘는 뿌리가 조금 더 있네요. 이것도 과감하게 털. 그러니까 이렇게 잘 털리는 애들은 최대한 털으시면 돼. 예? 자, 이 정도 털으시고 바크를 완전히 털었다라는 의미는 우리 마님이 얘기했듯이 달팽이가 일단은 없다. 달팽이는 여기다가 한 2년 정도 되면은 저절로 생겨요. 저절로 생겨요.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 심어내야 되나? 여기다 심고요. 우리 처음에 온시디움 지었을 때 참
얼마나 험악한데요, 험악한데. 이게, 아, 이 흉악한 놈들이, 아, 꽃대가 맛있어가지고 꽃대만 잘라먹어요. 뿌리하고 꽃대. 민달팽이는 꽃대고, 집달팽이는 뿌리. 집달팽이도 꽃대 잘라. 그 작은 거가 사실은, 밤새 올라오는 거지.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꽃대를 따먹고 가요. 아, 우리 옛날에 온시디움 처음 농사할 때. 집달팽이는 그래서 먹고 밤에는 내려가고. 그러니까 그 안 보이는 거예요. 이렇게 탁, 나중에 이제. 예, 우리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.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내년에 분주해서 심은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뉴카시아도 여러분들이 대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분주를 할 것이냐.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자리가 없다든가 누구한테 이렇게 그 좀 뭐랄까 나눔한다든가 그럴 때는 그런 의미의 이제 분주를 하는 거고, 어쨌든 자리만 있으면 나는 대품으로 가면 갈수록 가치가 있어. 좋아요. 예, 좋아요. 대신에 좀 비료를 덜 주고 덜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들은 그것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니까 내가 너무 연약한 것 같다 그러면 엄마의 양분을 좀 뺏어서 쓰고 또 엄마 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할머니 거를 발부를 좀 쭈그러뜨리고 나는 열심히 크고, 어찌됐든 세월이 가면 그렇게 된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오늘 이제 또 물건이 이제 한 차가 내려야 되는데, 이게 날씨가 오늘 추웠다가 더웠다가 아까 또 바람 불었다가, 아 이게 진짜 이 그 요란한 날씨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뭐 꼭 정해지 말고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. 오늘 같은 날 문을 필요 이상으로 열으면 금방 바람이 해 들어가고 바람 불면은 발코니가 매우 춥습니다. 그래서 거짓말로 열었다라는 개념이 그냥 숨만 바람만 좀 통하게끔 여는 거지, 예, 5cm, 10cm 여는 거는 건장 사항이 아닙니다. 자, 오늘은 밀타시아 이즈미 꽃을 이제 분갈이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, 아무튼 향도 좋아. 그래요. 오늘 또 보니까 또 그런데 그 이 밀타시아 이 색깔이 화색에 또 다른 게 하나가 나타났어. 그래? 이동해서 그래서 영상 하나 찍어놨는데. 아, 그랬어. 자, 아무튼 여러분들 자 주말 잘 보내세요. 뿅. 뿅.